안녕하세요, 카하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소개해드릴 차는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아자동차의 중형 SUV 소렌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소렌토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다시 한번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지난 2월 예약 판매를 소렌토를 시작했었고요. 그 당시에 하이브리드하고 디젤 모델 두 가지를 다 예약을 받았고 약 60% 정도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해서 많은 판매량이 예약이 됐었는데 바로 문제가 좀 발생됐었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서 예약 판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3-4개월 만에 7월에 다시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시 출시가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시승하면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또 하이브리드만의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특히 국산 자동차 최초로 중형 SUV 중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 나왔고 그리고 이 사이즈에 1.6 가솔린 엔진과 뭐 전기 모터 그리고 거기에 사륜구동까지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저희 카리브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17인치, 19인치 그리고 지금처럼 또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휠과 함께 또 다른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에코 하이브리드라는 표시.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표시. 소렌토 하이브리드 외관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외관에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이브리드만의 좀 다른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차량, 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전용의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에 조금 손해를 보는 있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일반 디젤 모델과 트렁크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차량이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에 후석 두 개가 있고 지금 접어놓은 상태라서 공간이 넓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또 밑에 이렇게 커버를 여셔도 디젤과 동일한 사이즈의 적재 공간과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12V 자동차용 배터리가 여기 소렌토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터리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아무래도 LP 차량처럼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공간을 손해를 보게 마련인데 이 차량은 SUV고요. SUV라는 거는 가족이 또 많이 타시고 또 레저를 즐기거나 캠핑을 가시기 위해서는 적재 공간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그거를 알았는지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뒤쪽 트렁크 공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뒤쪽 트렁크 공간에 배터리를 위치시키지 않고 그러면 어디다 위치를 시켰느냐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 바로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뒤쪽과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2열 하단부 자리 시트 바로 밑쪽에 위치를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배터리가 또 저쪽 반대편 왼편에는 연료통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는 연료통, 오른쪽에 배터리를 위치를 해서 좌우 밸런스 어느 정도 맞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렁크 공간을 손해를 보지 않고 배터리를 장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원가 절감이 됐건 어쨌건 이 배터리 용량이 일반 차량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보다는 조금 용량은 작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심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디젤과 가장 다른 부분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있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요. 배기량은 1.6 마력은 180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 잡아 있는 것은 바로 전기 모터입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 미션 사이에 전기 모터를 위치를 해서 바로 출력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모터와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결합이 돼서 이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마력은 230마력입니다. 토크는 약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출력이면 사실은 한 3000cc 엔진 정도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은 더 낮고 그리고 출력은 높으면서 연료 효율도 높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차량이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달려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들이 여러 개 켜졌는데요.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바로 엔진이 켜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전기 모터만 작동이 됐다 라고 이렇게 EV 모드 그리고 차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는 또 마찬가지로 몇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 소렌토와 동일합니다. 그 몇 가지 다른 게 바로 계기판이 좀 다른데요. 계기판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은데 차량의 전기 모터 또는 충전, 배터리 충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에너지 흐름도가 나타나는 계기판이 또 있고요. 그리고 타고미터가 좀 다릅니다. 엔진 회전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K7이라는 K5도 마찬가지인데 계기판의 엔진 회전수가 아니고 그 배터리 사용량, 전기 모터 사용 이렇게 표시되는 게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메뉴가 또 추가됐는데요. 바로 에너지 흐름도 그리고 평균 연비, 전기 모터 사용량 같이 하이브리드 전용의 메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운행하시면서 이 차가 엔진을 쓰고 있는지 또는 모터를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엔진이 모터를 함께 같이 작동을 하는지 배터리를 충전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몇 가지 메뉴를 통해서 관성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또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은 기존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실내가 이렇게 브라운 컬러거든요. 근데 요 컬러는 저는 지난번에 블랙하고 브라운하고 디젤 시승기 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모델은 레드 컬러가 시그니처 컬러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내 컬러도 그레이 컬러라고 하이브리드 전용의 컬러가 또 따로 나옵니다. 이 차량은 브라운 컬러라 그레이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소개 못해드려서 아쉽긴 한데 그레이 컬러는 이것보다는 좀 더 밝은 거의 하얀색, 흰색, 화이트에 가깝게 전체적인 시트와 그리고 전체 내장재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것보다는 차분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 브라운 컬러가 제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점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떤지 실제 달려보면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럴 거예요. 뭐 겉모양, 뭐 속모양 뭐 이런 것보다도 그래? 그럼 디젤하고 좀 어떻게 다른데?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서 한번 달려보면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D 모드를 놨고요. 이제 출발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출발하면 엔진이 아니고 예, 표시되는 것처럼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예, 모터를 돌려서 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엔진은 아직 켜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힘을 좀 더 가하거나 가속을 좀 더 가하면 이제 엔진이 켜지면서 힘을 더 보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속도를 올리고 힘을 좀 쓰니까 엔진에서 힘이 나와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배터리까지 충전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렇게 약간 엑셀러에서 발을 떼면 반대로 지금처럼 돌아가던 구동력이 또 배터리 충전되는 이런 표시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조금 더 좋은 길로 가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약간 비포장 도로 같은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 디젤도 승차감이 기존 소렌토보다도 굉장히 좋아졌다. 뭐 그게 아무래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샤시가 또 새로운 샤시가 적용이 되고 풀 모델 체인지 되면서 많이 개선돼서 좋아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디젤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의 승차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차량 구매하셨던 분들이 디젤을 타고 만족해서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디젤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보도를 보고 실제로 타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차감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디젤은 약간 무거운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 나쁜 건 아니지만 좋았는데 오히려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보도 때문에 근데 제가 타보니까 오히려 난 이게 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엔진이라든지 모터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배터리 또 연료탱크 이런 위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건 저의 개인적으로는 승차감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는 차량의 중량에서 좀 차이가 있나? 그래서 승차감도 다르게 느껴지나? 배터리 때문인가? 엔진 때문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예, 중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차 중량이 1700, 또 옵션에 따라서 상위 트림은 1800, 뭐 이렇게 돼서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나 무게 차이는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모터나 엔진, 배터리나 연료탱크 위치 또는 뭐 서점에서 약간의 세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더 승차감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속으로 우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시속은 한 지금 40km 정도 저속 주행인데 소음이 확실히 적습니다. 진동도 적고요. 그 이유가 이제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디젤 엔진은 아무리 이제 소음과 진동을 줄인다 할지라도 엔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소음의 진동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가솔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SUV는 대부분이 디젤이다 보니까 시승도 그렇고 경험을 대부분 디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가솔린 모델을 타게 되면 꼭 수입차 탄 것처럼 소음이나 진동이 적게 느껴지니까 수입차 탄 느낌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도 굉장히 가솔린이다 보니까 적고요. 승차감도 좋고 소음이나 진동도 없으니까 전체적인 승차감도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도 네, 빨리 잡아줘요. 쿵쿵쿵쿵 이런 느낌이 아니고 쿵쿵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주다 보니까 불안감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속으로도 좀 달려보고 했는데 확실히 가솔린이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각소로가 한다 할지라도 물론 엔진에서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디젤 엔진보다는 확실히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모터만 사용해서 EV 모드로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켜지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렇다 한더라도 디젤보다는 훨씬 소음적인 면에서도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속도를 내게 되면 엔진뿐만이 아니고 모터와 함께 같이 구동력을 전달을 합니다. 사실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예전 초기형은 약간 도와주는 느낌이 좀 개념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하이브리드는 5대5인 것 같아요. 엔진과 함께 모터의 힘을 같이 더해서 힘을 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가속을 해도 예, 시원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 디젤처럼 팍 하고 나가는 느낌, 토크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꾸준하게 밀어주는 힘은 오히려 이렇게 가솔린과 모터의 힘이 나와주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진동과 소음이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더 승차감 면에서도 만족도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음도 당연히 안 나니까 좋고요.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해도 어느 속도에서든 충분하게 속도가 낼 수 있게끔 예,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 모드가 전기 모터만 사용하는 EV 모드가 따로 온오프 기능은 솔란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알아서 스마트하게 꼭 저속에서만 전기 모드로만 달리지 않고 중속이 됐건 고속이 됐건 제가 아까 했을 때는 거의 100km 수준에서도 EV 모드가 켜지면서 엔진을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는 거면 뭐냐면 출발 때도 엔진의 힘을 들쓰게 하고 그리고 정속 주행 때도 엔진을 꺼서 연료 효율을 좋게 해주고 고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표시된 거는 지금 막 출발하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짧게 구간에서 타다 보니까 연비도 적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정속 주행으로 할 때는 거의 뭐 여기 끝에 계기판에 0에서 30 써 있거든요. 근데 20이 넘어가 있어요. 거의 그냥 30으로 유지가 돼서 계속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인 연비보다도 오히려 연비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특성상 디젤이라든지 일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아무래도 엔진을 많이 쓰니까 도심에서는 연비가 떨어지게 되는데 역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오히려 도심에서 엔진을 안 쓰고 모터만 쓰니까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가 약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디젤 못지 않은 힘과 그리고 연비가 나오면서 오히려 배기량은 적어서 세금도 적게 내고 그리고 소음도 적고 진동도 적고 이런 장점을 고루고루 갖췄기 때문에 디젤보다 더 인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물론 비용 차값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래도 세금 혜택 본다든지
그리고 연비도 잘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지 않으실까.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다 하면 저도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얘기를 하니까 아까 초반에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출시가 늦어지고 한 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월에 이제 예약 판매를 소렌토로 디젤과 하이브리드를 같이 했고 하루 만에 18,000대 가까이 막 예약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예약이 됐고 60% 정도가 하이브리드 처음 국내 출시도 안 돼본 SUV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거든요. 18,000 정도 예약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출시하고 났더니 예약 판매를 하고 났더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인증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1600cc 이하에서는 연비가 16.6 정도 나와야지만 하이브리드로 인증을 받는데 이 차량은 공유연비가 15.3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차량 가격도 차량 가격이고 또 여러 가지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약 230만 원 정도가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는 우선 급하게 예약 판매를 중단, 하루 만에 중단을 하고 재출시를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다 하고 지금 3개월, 4개월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한 후에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세금 혜택적인 부분은 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아 자동차에서 보상을 좀 해드리면서 혜택을 좀 나름 보셨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공의 차량으로 인정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혜택을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좀 혜택도 좀 적게 받으시긴 하지만 그리고 디젤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아마 실제 시승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아 비싸서 안 사 기존처럼 혜택 없으니까 안 사 하시지만 아마 타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타보면 타볼수록 소렌토 이번에 차 잘 만들었다 좋은 차다 사볼 만한 차다 디젤보다 나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디젤보다 가격이 2-3만 원 비싼데 그래도 살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량 소렌토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정보는 현대 산타페가 또 모델 체인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산타페는 기아 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건지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이 우선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형 SUV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구입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국산 차 중엔 이 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차량이 독점이기 때문에 판매가 계속 더 잘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좀 판매가 수그러들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형 SUV를 좀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되어 있고요. 차량을 시동을 켜게 되면 에코 모드부터 무조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저희가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터레인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돌리면 머드, 샌드, 그리고 스노우 이렇게까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형에서 어떻게 모드를 변경하면 좋을지까지 안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는 머드 비보장에 약간 물도 있고 약간 미끄러우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오프로드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구동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도 변경을 해서 아까처럼 에너지 흐름도 뿐만이 아니고 지금처럼 사륜구동이 구동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렇게 모드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륜에 구동력을 많이 배분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라든지 터레인 모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5:5에 가깝게 전후에 전체적으로 구동력을 배분을 많이 해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드의 차이는 사실 뭐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구동력이 조금 배분되는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히 시승을 해봤고요. 국산 중형 SUV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든지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스럽게 사실은 오늘 타봤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잘 만든 차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주행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젤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디젤보다 더 좋은 효율이라든지 승차감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부족하지 않은 힘까지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디젤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구매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가격은요 3,500만원부터 4,100만원까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디젤 모델에는 없는 그래비티라는 그레이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조금 더 고급사양이 적용된 그래비티 모델이 제일 비싼 모델이고 4,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승하고 지금 마련되어 있는 차는 시그니처 가장 좋은 그래비티 바로 밑에 부분에 시그니처 모델이고 가장 판매량이 좀 많이 일어나는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약 4,000만원이고요. 여기에 몇 가지 좀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약간 4,000 중반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4,500만원 정도의 차량이고 4,500만원을 주고 이 차를 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소비자로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500만원 정도면 물론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금 혜택이라든지 연비적인 면 그리고 여러 가지 가솔린 엔진으로서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부분 그리고 실내 공간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는 이만한 차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급의 차량을 비슷하게 구입하려면 국산은 없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수입 차량, 일본 차량인 렉서스 같은 거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두 배 가까이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오는 중형 SUV 중에 하이브리드는 이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실 의사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디젤 모델 아닌 하이브리드 모델을 꼭 타보시고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기아자동차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저희 카리브가 한번 타봤고요. 사실을 따져보면 아빠의 드림카라고 얘긴 하지만 가족이 드림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분들이 기다릴 차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기아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도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카리브였고요.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